걷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바퀴가 무릉덩이에 부딪히면서 나에게 물벼락을 보냈대. 옷도 더러워지고 완전 짜증나잖아요. 이거 도로교통법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면 세탁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향토를 누군가에게 선물한다? 절대 안 돼요. 향토를 만들어서 선물하면 최대 징역 7년 이하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향토는 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커서 강하게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가지고 있거나 승인을 받은 분들은 향토를 선물하거나 판매하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속 쫓아오는 사람 완전 짜증나죠. 이거 경법제 처벌법에 의해서 불법이니 계속 쫓아오면 신고해서 혼내주자고요. 뚜시뚜시. 공공장소에서 옷 벗고 문신 드러내며 위압감을 조성하는 사람, 이것도 경법제 처벌법에 의해서 신고하면 벌금 5만원을 낸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